이번 연도 때 엄마가 자식들하고 좀 싸울 일좀 있으셨어? 자녀분들하고 자식들하고 엄마가 우리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라든지 싸울 일이 좀 많았다 소리가 나와.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있었지, 엄마. 근데 누가 모진 말을 했어? 딸이 그랬나? 아들이 그랬나? 뭔가 엄마한테 되게 뾰족한 말을 했는데. 아들하고 딸 있어요? 아들. 아들이 그랬어? 눈물이 난다, 엄마 보는데. 엄마가 뭔가 내색을 하시는 성향이 아니신 것 같아요. 내색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자식이 뭔가를 말을 해도, 니왜 그러노? 아유, 미안하다. 그래, 엄마 잘, 이렇게 돌아가지. 되도록이면 마음에 안고 살아간대. 응? 근데 애들이 또 별나네. 어릴 때부터. 별났어? 둘 다? 딸하고 아들인데? 응? 아들들. 아들이 별났어? 어릴 때부터 조금 별난 것 때문에 엄마가 속상한 일도 많고, 근데 다들, 에이, 자식들 다 그러니까. 아들내미 키우는 엄마 다 그렇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내 자식이고 하니까 그냥 예쁘다 예쁘다고 넘어간 것도 많은 세월이지만, 그래도 서럽고 힘들 일이 되게 많았었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도 조금 자식을 케어하고 키운 것도 많았다란 소리가 나오는데, 이번 연도 때 자식이 아들님이 좀 모난 소리를 많이 했었나 봐. 그래서 엄마가 마음에 한 아닌 한 같이 서럽다면서 어떻게 남편한테 욕 들을 때보다 자식한테 욕 들어먹는 게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응? 엄마만 이렇게 이리 휘비피고 저리 휘비피고 완전 등에 칼 꽂듯이 내가 진짜 서럽고 마음 아플 일이 있었었다 그래, 이번 연도 때. 응? 속상할 일이 많았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다 그렇게다가 아들이 뭔가를 아들이 근데 밖에서도 좀 구설이나 다툼이 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외부적으로도 무슨 큰아들, 작은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은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도 했었었는데, 큰 아들. 지금 큰아들이 지금 뭐 말을 안 하니까 잘 응하긴, 모르겠는데요. 큰 아들이 좀 내성적이고 말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엄마랑 그렇게 대화를 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자세하게 밖에를 말하지는 않는데, 아들 둘다 밖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수전이야, 사실은. 둘 다. 그렇다라 보니까 내가 내 활동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 아들들이가. 아들 둘이가. 근데 특히나 아들 첫째 아들이 범띠예요? 범띠? 야, 그거 저기 용띠? 보고 하시고 나한테 좀 메모 좀 주시면 됩니다. 큰아들 별나기는, 범띠네. 용띠하고 범띠 헷갈려서 한자라서. 둘째 아들이 좀 별나기는 별나요. 응? 둘째 아들은 별나죠. 첫째보다는. 무슨 아들이라서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하고. 응.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큰아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예. 큰아들은 원래 조금 내 마음속에 우울감도 가지고 있고 좀 내성적인 성향인데다가 하고 싶은 것 또한 욕심이 너무 많다라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들이 머릿속에 많단 말이야. 근데 아들이 뭔가 내가 쉽게 잘 풀려가지 않는 것 때문에도 미쳐서 팔짝 뛸것 같은 상태인 거지. 그러다라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다라 보니 엄마랑도 계속 좀 충이 붙거나 싸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자주자주 일어난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러다가 아들이 아빠한테 한번 시컷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아빠하고. 뭐 그렇게 응? 아빠하고 내년에 들어서 뭔가 좀 크게 뒤집어질 일 한번 있을 거란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아빠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요? 응? 안 좋아. 안 좋아요? 응, 봐봐. 아빠하고 근데 내년에 아빠한테 진짜 크게 한번 그러니까 진짜 때리고 치우고 한다라기도 그만큼 아빠랑 크게 한번 한바탕할 일이 있을 거란 소리가 나오고 우리 대주님도 되게 냉정한 편이에요. 한번 돌아서면 절대
절대 안 바뀐 왕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아빠하고 아들하고 인연차 끊어질 수도 있겠어. 이게 안 그랬거든, 원래 첫째가. 안 그랬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작년부터도 그렇고 이번 연도가 제일 심하게 뭐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했다 소리가 나와. 올해 21년 작년에도 그랬고. 그쵸? 작년부터도 하여튼 이번 연도까지 계속 뭔가 크게 원래 안 이랬던 애거든요. 맞죠? 안 이랬죠? 착했지. 착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재작년부터 하여튼 이게 갑자기 오락가락 오락하기 시작을 해. 그냥 사주가 그런 거야? 아니면은 무슨 지만 말을 안 해서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밖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현재 상황에서 깝깝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발동이 일어난 거예요. 신줄이 강한 친구다 보니까 자, 신줄이 강했던 아이들만큼 내가 어느 정도 내 사주를 풀어가거나 부모가 자식을 빌어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 둘이가 사실 자식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라면 그릇이고 그게 안 돼. 못 감당한다. 애들이 기운이 너무 커가지고. 무슨 맛을 그런 게 아니고. 머스마라서가 아니고, 남자도 있지만 기운이 커서 부모 둘이가 애들 감당을 못 한다고. 얘네들이 제대로 미쳐가지고, 어디 방하잖아? 부모다 못 잡아. 못 이긴다고. 그 정도 애들 원래 강한데, 그래서는 안 했어. 그나마 착하게 반듯하게 살아왔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근데 이번 연도부터 재작년까지 뭔가 수전에 확 뒤집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상도 발동을 하는 해예요, 이번 신축년이. 조상도 발동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내 감정이 오락가락하게 되고, 응? 감정이 오락가락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서 갑자기 화도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한 수전에 엄마한테 달려들고, 이러다가 자식하고 아빠하고 이제 인연자가 끊어지겠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 충이 붙는 거지. 응?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어. 밖에서 직업을 구하기도 지금 현재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는데, 첫째가 고게 쉽사리 되진 않는다 소리 나와. 그리고 얘 여자 있어요? 첫째, 여자를 만날 일이 계속 있을 거래. 그렇다라 보니까 내가 한 가지를 집중을 하기가 힘들고, 응? 안 나가, 안 나가. 집에 있어. 아니, 만날 일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종일 365일 집에 있어? 아니잖아. 얘도 학교도 다니고 뭔가 활동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내년 들어서 내가 직업을 구하고 활동을 하고 움직여야 될 시기 때 내년이 뭔가 그런 시기입니까? 네. 그럼 학교는 갑니까? 학교 안 가. 학교 안 갑니까? 학교 안 가. 얘 지금 히코모리처럼 완전 집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애 아니야? 어? 안 바뀌어. 이게 바뀔 거라고 봐. 학교 안 가네. 학교도 안 가. 아무것도 안 해.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계속 여자 예를 들어 뭐 인터넷이든 뭐든 요런 걸로 여자를 막 찾거나 이렇게 뭔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혼자서 갇혀있는 듯이 계속 그렇게 산다는 소리가 나오고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이상한 말, 모진 말, 삿된 말, 칼 같은 말 계속 쏟아붓는다 소리 나오고 그래서 말하잖아. 예전에 얘 아빠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러다가 아빠 원래 누구 때린 성격도 아니고 아니거든요. 얘가 아빠를 계속 걸어. 내년에 건다고. 지금도 안 좋잖아. 아빠가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야. 대주님이. 그런 거못 느끼시겠어, 엄마가? 응? 아빠 그냥 전화 넘어가는 거 같아? 대답을 해야지. 응? 그냥 넘어가고 있겠죠. 그게 잘못된 거야. 넘어가고 있는 게 어딨어. 그러면 좀 힘을. 엄마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점을 보고 이런 거 보고 사주를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떨까? 들을까? 지금 들으러 왔어? 고민 해결하러 온거 아니야? 그럼 계속 적고 듣고만 있을 거야? 병리춘나 져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것도 가면 막. 전에서 그런 소리. 물어보면 되지. 백내천에 아. 적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래, 엄마, 중요한 소리만 내가 하려고. 엄마, 여기는 고민을 해결을 하러 온 거야. 어떻게 내 우리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러 온 거잖아. 그쵸? 응? 근데 자, 좀. 아들은
내년까지도 내가 내 수선에 갇혀서 원래 활동을 하고 좀 움직여야 되는 시기인데, 얘안 나와. 안 나온다고. 아까 취직하러 나온다 하시길래. 취직을 하고 돌아다녀. 내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그런 수준에 들었는데 얘가 안 움직이고 자꾸 갇혀있고 뭔가 자꾸 엄마랑 싸우게 되고 말했잖아 아까부터 아빠랑 아빠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응? 어느 순간 아빠가 터져가지고 아빠한테 맞았고 한번 크게 뒤집어질 일이 한번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방황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 앞에 부모가 잘못했어 두드려 패야지 자식을 두드려 패 정도 보내야지.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 했어? 그렇게? 했어요? 어? 근데 안 나가? 아니야, 그렇게 심하게 안 했어. 처음 잔소리 같이 뭐든 하더라도 큰소리 좀만 치고, 아휴, 이러고 그냥 뒤돌아 나오는 형국인데? 맞잖아, 맞죠? 봐봐. 부모도 잘못된 거야, 그거는. 지금 수전에 뭔가, 근데 누가 상갓집을 갔었어요? 최근에 상난 적 있어? 3년 이에 이라든지. 근데 집안으로다가 뭐가 상모빠랑 같이 뭐 같이 불어왔다는 소리가 나오니 부모님, 자, 본인의 친척이나 아빠네 친척 중에 누가 아픈 사람 있거나 상갓집 때 뭔가 바람 분 사람 있어. 아픈 아픈 사람 사람 있어요? 어딨어요? 예. 누가 있는데? 오빠의 부인,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사자가 좀 내려와 있는 형궁에 상문이 다가와 있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런데다가 이번 연료가 신축년이라서 조상이 발동이 많은 해거든요. 그렇다라 보니 여러 가지 타기도 타는데 우리 첫째가 성질이 조금 그런 것 신적인 가물이 조금 있으니까 탄단 말이야. 우리 집안의 기운을 타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다라 보니까 이번 연도에 본인이 좀 갇혀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수전이야. 원래 밖에서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에 좀 빠진 것도 있고 인터넷이라든지 그냥 이런 거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이상한 거를 봐 얘가. 얘 여자한테 관심 엄청 많은 애야 원래. 그렇습니까? 여자한테 관심 많은 애야. 얘도 남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쁜 여자가 아니고 얘도 남자라고 본능적인 걸 느끼는 애라고 그런 걸다 알아요? 모르지. 왜 문 닫고 몰라 있으니까. 부모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다고 문 닫고 있으니까. 응? 얘 남자야 은큼한데 얼마나 많은 애인데 얘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관심도 많은 애고 그런데 부모가 그냥 혼내기만 조금 혼내고 뒤돌아서는 형국이니 얘가 지하고 싶은 대로 완전 난리 났다 이거지 이래다가는 끝나 집안이 큰일 난다고 얘가 지금 여러 가지 조상으로다 집안으로다 상문이 조금 앉아 있어요 집에 아픈 사람도 있고 사자가 지금 내려와 있는 형국이니 기운을 타는 데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수전도 안 좋고 운도 안 좋고 근데 뒷받침해서 부모가 기운이 약하니까 애들 기운을 감당을 하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응? 이러다가 나중에 아빠랑도 큰일 나고 이러다가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러하니 자 그거를 알고 좀 아들을 끄집어내야 돼. 응? 밖으로. 아들도 끄집어내야 되고 조상바람도 좀 잠재우는 것도 필요를 하고 이러다간 아들이 평생 그같이 한 3년은 갇혀있을 거라 소리가 나와 학교는 보내야 될 거잖아 두드리 패 정도도 데리고 나와야지 애기를 부모가 안 바뀌면 애기도 안 바뀌어 응? 난 뭐 이제 기다리고 있었지. 이제 기다리는 거 직업적으로. 이제 그만 기다려도 될것 같은데 글쎄. 충분히 기다렸잖아 자 재작년부터 그랬대 재작년부터 사실은 분위기가 맞아요. 맞죠? 봐봐. 제 작년부터 이게 계속 이어져 왔어. 벌써 해가 바뀌고 해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제 또 바뀌는데 부모가 끄집어내갖고 두드려 패든 죽이든 살리든 이놈 새끼든 저 새끼든 해야 된다고. 아빠가 감을 참고 있는 것 같구나 넘어가는 것 같지? 응? 아니야. 아빠도 무서운 사람이야 대주님도 원래는. 아들이라도 참고 있는 거고 엄마가 그럼 어련히 억지로 하면 좀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겠는가에 좀 되게 강하게 하면. 풀어줄 것도 좀 풀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은 맞고 끄집어내는 것도 좀 끄집어내는 건 맞아요 그리고
병원도 같이 다니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족끼리 상담을 해보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애를 끄집어내야 돼. 다 소리가 나오니 내년에 이러다가는 큰일 나. 내년에 이민년 호랑이 해거든요. 근데 애가 지금 범티거든요. 그게 충이 화가 붙으면 부모랑도 손찌검하면서 싸울 일이 생긴다고. 세상에 어디서 자식이 부모랑 치고받고 싸워? 그러기 바라는 거야, 엄마? 안 되지. 그런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풀어 또 나가야 되고, 집안으로다가 조상바람도 불었다라고 하니 어수선하고, 사자도 내려와서 상문바람에, 조상바람에, 얘 신간물적인, 안 좋은 추운까지 많이 들어서서 내년에 너무 힘들다는 소리가 나. 근데 이게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게 돼. 자식하고 아들하고 부모랑 치고받고 싸우는 게 말이 되냐고.